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금요일입니다. 개장 30여 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이란이 미국에 정찰용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닌가, 미국 증시에 어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별로 영향받지 않으면서 미국은 S&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봤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주요 자산들이 한꺼번에 오르는 동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사실 좀 이례적입니다. 소위 팩트체크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? S&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주가 강세이죠. 미국 10년물 국채는 끝나는 거는 2%로 끝났습니다만 장중 1%대까지 들어갔습니다.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, 채권값이 강세라는 얘기입니다. 채권값도 올랐습니다.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유가도 급등을 했죠. 안전자산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금값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1,400달러를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찌 보면 물론 뭐 다 가면 좋죠. 뭐 내가 가진 주식도 오르고 네가 산 채권도 오르고 또 원유 선물에 유가에 투자한 사람도 오르고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까? 모두를 행복하게 해줍니까?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. 구별하게 되면 주가나 혹은 원유는 위험 자산의 대표로 대표를 하고요. 그리고 채권이나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. 그런데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 다 오른다. 물론 다 오르지 않고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달러는 좀 약한데요. 그렇게 보면 사실은 주가 오르니까 좋아할 일이지만 조금 헷갈린다. 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막 오르는 것들은 뭔가 좀 체계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런 조금 긴장감, 올라가는 걸 즐길 필요는 있지만 약간의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. 사실은 이런 주가 상승이나 채권값 상승, 또 금값 상승을 유발하는 이 기저에는, 이 뒷면에는 금리 인하 기조가 있습니다. 미국에.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좀 미니 유동성 랠리 이런 장세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세가 펼쳐지니까요. 지금은 뭐 일단 즐겨야 됩니다. 다만 상당히 좀 헷갈린다, 혼란스럽다, 이 부분은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금요일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,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